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HLB 보고 있습니다. HLB 주주님들, 오늘 시원하게 오랜만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급등 나온 이유, 그리고 그럼 오늘 조정이 끝났나? 하락이 끝났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고,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증권가의 목표가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두 가지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알려드리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출발 이전에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를 꼭꼭꼭 눌러주셔야 우리 HLB 주주님들이 다 같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HLB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시원하게 6%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자, 실제 오늘 고가 87,200원까지 찍었습니다. 자, 왜 갑자기 급등을 했을까요? 네, 뉴스가 하나 크게 나왔죠?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자, 미 하원의 발이 간암 예방 치료 연구 지원 법안 수혜가 기업될 거다라는 지금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자, HIV 뭐죠? 리보세라닙 간암 치료 1차 치료제였죠. 자, 근데 왜 부진했어요? 네, 미팅 이후에 재심사를 해야 되는데 재심사 신청이 너무 늦어지니까 지연돼서 제가 그때 영상 말씀드렸죠. 조정이 나올 거라고. 자, 조정이 나오면 계속해서 횡보하거나 하락을 때리다가 자, 이 박스 안에 계속해서 가둬둔다. 위와 상한선과 지지선, 이 안에, 저항과 지지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다. 지금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었죠? 보세요. 자, 여기죠? 자, 그래서 개미 무덤을 만들다가 크게 횡보가 길어지고 그 깊이가 길수록 슈팅이 크게 나온다. 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다음 달, 9월 달, 9월 한 25일 전후로 해서, 그죠? 항서 제약과 같이 해서 다시 재심사 승인을 요청할 거라고 하죠. 자, 당연히 기대감으로 한 2주 전부터 다시 엄청나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뉴스는 이미 보셨을 텐데 이게 오늘 나왔어요. 오늘 갑자기 장 시작 전에.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이게 반영이 돼서 뉴스 한줄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HLB는 미국 하원에서 간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 그리고, 간암 예방과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연구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됐다. 그래서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전망 하나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한 급등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오고 있다. 한15% 정도 급등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왜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뚫고, 여기죠? 1차 저항 때 얼마입니까? 95,000원 뚫고 가야 됩니다. 자, 이 저항에서 뚫고 나온다면 다음 목표 11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3차가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순서대로 가겠습니까? 주가가? 그렇지 않다. 한 방에도 뚫을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9월 25일 전후로 해서 분명한 건 얘네들이 HLB 쪽에서 다시 한번 재심사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자, 빨라질수록 여러분들 주가 조정이 반영이 안 된다.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발표가 날수록 여러분들에겐 호재이다. 근데 9월이 만약에 10월로 늦어진 거나 11월로 혹시라도 늦어지면 그때는 조정이 실망감으로 인해서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HLB 쪽과 아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저희 임원진 분께서 만나고 왔어요. 오늘이 아니라 3일 전에. 주말에 만났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9월부터 더 빠르게 준비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내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 내부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9월로 알고 있어서 천천히 이때 슈팅이 크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오히려 9월이 아닌 8월 말에서 9월 초가 나온다. 이러면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보실 준비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 그건 뭐다? 네, 타점이다, 타점. 자, 항상 주식에서는 추세를 읽을 줄 알고요. 두 번째, 대응을 하시는데 대응의 영역은 뭐죠? 결국 매도의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 거고, 지금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HLB. 자, 그럼 신규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잡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걸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이해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크게 보면, 자, 조금 더 여러분들 단기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면 9만원 이하면 무조건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저점에 잡아야 조정이 올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죠. 왜죠? 저점에 예를 들어서 8만원에 잡으신 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금 수익권이죠. 그런데 만약에 9만원에 잡았어요. 당연히 손실 구간이죠. 자, 여기 올라오면서 잡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손실 구간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52주 만에 신고가를 뚫었던 이날 12만 9천원을 뚫고 갈 겁니다. 그런데 언제 가냐고요? 라고 중요한 걸 물어보십니다. 자, 언제죠? 일단 이벤트들이 남아있다. 자, 장기로 보시면 분명히 50만원 이상도 뚫고 갈 수 있다. 왜죠? 자, 가남신약 치료제 중에서 현재 가장 생존율이 길어진 게 어느 겁니까? 네, 리보세라닙이죠. 자, 현재 예전에 있던 가남치료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 이유는 뭐죠? 예, 이번에 또 재승인 신청을 하면서 HLB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리빨리 재승인을 요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승인이 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왕이면 정확하고 더 좋은 추가 조류를 업데이트해서 올리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그게 정확히 뭔지 아셔야 돼요. 뭐죠? HLB는 특히 공문을 이미 나왔어요. BLA, 그죠? 신약 허가. 글씨 왜 이럽니까? BLA. 자, 이게 뭐죠? 신약 허가 심사 서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서류를 제출할 건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자, 뭐죠? 저희는 CMC 이슈까지도 검증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데이터를 제출할 때, 기존의 FDA 제출한 환자 생존 기간 데이터, 자, 그것보다 더 좋은 임상 결과 자료도 함께 제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제출되기 전에 항상 주가가 뭘로 움직입니까? 기대로 가죠. 만약에 9월 25일에서 9월 말일에 제출할 것을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왜죠? 항서제약. 자, 중국의 항서제약. 자, 그런데 2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전부터 급등이 나오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료가 다 나왔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재료가 소멸되면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HLB는. 왜 그렇습니까? 자, 약이 다시 한번 승인받고 나서 판매가 전 세계로 될 거면, 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성장할 거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렸어요. 지난번 영상 보셨던 분들은 이해라고 답변을 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보다 기존에 신청한 서류보다 엄청나게 더 생존기간을 높인 자료까지 추가가 되고, 그거 외에 또 다른 재료, 숨겨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아, 내 주가가 정말 신고가로 더 넘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흔들리시겠습니까? 안 흔들리죠. 그래서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 주가의 가치도 여러분들은 항상 아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꿀팁이에요. HLB도 마찬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종목도 갖고 계시다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자, 주가에 반영되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죠. 왜죠? 지금 트럼프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죠. 트럼프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바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해리스가 어느 주에서는 또 이 엄청나게 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은 트럼프와 해리스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11월 15일까지 증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맞습니다. 새벽 3시에 뭐가 나왔습니까? 오늘 새벽 3시죠? 자, 이분이 누구죠? 네, 제롬 파월. 자, 미 연준에서 어제 그죠? FOMC
발음이 너무 안 좋네요, 여러분들. 자, 0.5%까지도 9월에는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왔어요. 처음에는 0.25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동결했죠. 그런데 9월에 한꺼번에 0.5포인트를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걸 분석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방송? 저는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연내가 언제죠? 12월까지 무려 0.75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은 금리와 예민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펄표. HLB 같은 바이오텍, 바이오주는 뭐에 예민하다? 금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수혜를 받는 게 바이오제 약주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가, 신고가는 반드시 뚫는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어떤 분 오늘 5% 먹고 또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왜죠? 너무 지지부진하고 힘든 구간을 조정 기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5% 급등 나오니까 본전이시거나 그죠? 아니면 수익권인데 약수익. 자, 그러니까 팔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날도 사야 되는 거죠. 추세가 전환되는 거라면. 자, 그래서 팔고 있으니까 주가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10% 이상 급등할 호재인데도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매도세가 나오면, 보세요. 캔들이 이러면, 자, 아래는 뭡니까? 매수죠. 위는 뭡니까? 매도입니다. 매수와 매도가 비슷하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끌어내리는 거죠. 결국은 매수세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캔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죠? 장대 양봉이 뜰 때도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이런 게 나와야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그죠? 크게 먹을 수 있고 크게 수익이 나올 텐데, 급등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 힘든 구간을 버티다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HLB 같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를 지금 바로 승인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호재를,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평생 한두 번 만나보기가 살지 쉽지가 않다. 특히, 제약바이오제는 무조건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재료가 확실하고, 기간만 버틴다면, 엄청나게 급등이 된다면, 사실 제약바이오제는 몇백 프로 단방에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자, 옆에 분 HLB 똑같이 갖고 계셨는데, 이분은 10%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급등이 나오니까 아쉬우니까 또 쫓아서 사기 시작했어요. 추격 매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죠? 왜죠? 쫓아서 사면 어느 정도 올랐으면 다시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 두 번째. 나는 그냥 의젓하게 여유 있게 유연성을 갖고 쭉 기다리다가 상한가까지 기다린다?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자, 세 번째 또 어떤데요? 자, 나는 아주 영리하게 현실적으로 10% 급등 나오면 걸어서 팔고 다시 내 주머니 속에 쏙 넣고, 자, 15% 급등 날때 또다시 한번, 무슨 얘기죠? 분할로 급등 나오는 지점에서 판다. 그리고 팔았던 종목을 뭘 한다? 다시 조정 나오면 재공략한다. 이게 정답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가 혼자서는 절대 어려워요. 절대 제가 어려워요. 저도 정말 주식을 20년을 하고 있지만 교육을 한 6, 7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알려드려도 혼자서는 못해요. 왜죠? 가슴이 쫄려서. 왜죠? 상한가가 막 나오면 임박하는 걸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죠? 상한가에서 거의 딱 멈추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여기서 올라올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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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과 대응은 주식이 엄청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종목 갖고 있어도 못 먹으면 그림의 떡이죠,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옆에 걸렸어요. 무료로 선물 드리겠다. 저는 김선영이라고 하죠? 그죠? 자, 텔레그램 무료로 드리는 게네 가지나 되네요. 텔레그램 입장,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자, 트럼프 해리스 관련 수혜주를 다시 한번 꼭 보셔라. 왜죠? 증시가 변동성이 커졌다. 11월 15일 미 대선 전까지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드리는 게 있어요. 단기 급등주를 주 1회 드린다. 그리고 낭낭한 목소리로 제가 또 라이브 방송으로 종목도 봐드린다. 자, 근데 이게 무료입니다. 자, 아이고, 죄송해요. 아, 목이 너무 아파서. 자, 010-4892-8918번. 이 번호로 제 이름이 선영이죠?
선영아 가자라고 보내주세요. 자, 선영아 가자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 한해서 텔레그램으로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면 여러분들 남들 요만큼 먹고 나올 때 나는 이만큼 먹을 수 있는데 이만큼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다? 아니요. 계속 전략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왜죠? 주식은 주가는 이렇게 한 번에 수직 상승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25일이 될지 또 10월로 지연될지 아니면 재심사 신청 일자가 빨라질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먼저 남들보다 먼저 선자예요. 선정보를 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거를 누가 드린다?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선영아 가자 입장하실 분들 이 문자 번호로 010-4898-991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애청자분들. 자, 아무래도 사진이 없다면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뢰는 덜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얼굴도 공개해 드릴게요. 짜잔. 이제 제가 회사 사무실이에요. 배경이 하얗죠? 예, 사무실이고. 제가 셀카로 찍어서 일부러 요즘에는 썸네일에도 달고 있어요. 좀 신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진심된 마음으로. 제 사진이고요. 실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방송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들, 남들 이만큼 먹을 때 우리는 많이 많이 전략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동성 장애 우리는 진입했다. 자, 트럼프 해리스 관련 수혜주를 면밀히 공부하셔라. 무료예요. 선물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자, 010-4898-9918번으로 선영아 가자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오늘 제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많이 막막하실 텐데 저도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어디가 좋으죠?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댓글로 제가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지역이 있다면 여러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정말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여러분들 HAB 주주님들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